지금 옆에 계신 고등학생 1학년 박찬호 님이 과거 나경원 전 원내대표랑 엄청나게 또 인연이 깊잖아요. 그 이유를 한번 기사를 한번 같이 보고 그렇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의 굴욕안긴 중학 2학년생과 사건의 전모라는 기사가 네, 1년 전에 2018년 5월 달에 이런 기사가 떴는데요. 네, 굿모닝 충청의 서울 정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비서로부터 난데없는 간접폭언의 피해를 당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사건의 발단이 당시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비서 박창훈 씨가 지금은 신해한수에 있죠. 그렇죠. 예, 거기에 있는 박창훈 씨가 페이스북에 비난의 댓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이 나라 팔아먹었지 그럼 문재인은 가만히 있냐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막 해댔죠. 그래서 이게 논란이 커지자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한 상태여서 경입하기 어렵다 했는데 삭제되기 전 확보된 정보를 근거로 사건의 경위를 간략하게나마 재구성을 해봤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 찬호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의 그 비서가 본인 페이스북에 정세균 지금 이제 총리 후보가 되셨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차량이 불법 주차된 사실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자 이를 본 중학 2학년생 A군 바로 네, 찬호 저입니다. 군이시 네. 저인데요. 네, 찬호님이 네, 나경원 의원도 불법 주차한 적이 있다라는 댓글을 달았죠. 이에 그 비서가 갑자기 욕을 뭐라고 달았었냐네요. 그때 기억하기로는 막 갑자기 쌍욕을 엄청 심하게 하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시 뭐라고 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혼자 그렇게 하기는 좀 그러니까 약간 일베로 추정되는 애들 몇몇을 데리고 와가지고 제 페이스북에서 난동을 피웠죠. 그래가지고 저분이 30대 중반 넘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아니, 지금은 근데. 40대죠, 지금. 아니, 40대인데 혼자서 뭐라고 하는 것도 쪽팔린 줄 모르고 또 일베를 데려왔다고요? 일베로 이제 추정되는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또 난동을 피우니까 제가 삭제를 했죠. 아니, 중학생 때잖아요. 근데 지금 40대가 넘은 사람이 지금 그딴 짓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에, 박찬호님이 나경원 의원 지역사무실에 전화해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비서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전현직 대통령을 욕하면서, 조그만 자식이 까불어 학교 찾아갈 테니 현피 붙자. 아니, 현피를 붙자고 했다고요? 진짜 그랬습니다. 뭐라고? 저한테 갑자기 조만간 얼굴 좀 보자. 네. 학교를 찾아올게. 이러더라고요. 아니, 이제 지금 마흔이 된 분이 현피를 뜨자고 중학생한테. 저참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친구들한테 좀이 소식을 알려주셨나요? 이게 딱 기사가 처음에 네. 나올 때 이제 저희 학교, 그때 당시 중학교 학부모, 학생들 다 알아봤죠. 박찬호다. 박찬호다. 아니, 슈퍼스타가 되셨네요. 네, 아무튼 기사 좀더 보고 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또 박찬호님이 녹취를 해서 서울의 소리에 넘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때 예. 당시에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대단히 좀 난감해하던 상황에서 예. 갑자기 생각나는 분이 네. 우리 백은종 초심님밖에 없으니까 네. 선생님한테 일단 전화를 해서 선생님한테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했더니 야 네. 녹취 파일 줘봐 해가지고 딱 들으시고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네. 박창훈 씨한테 이제 제대로 응징을 하신 겁니다. 아, 아무튼, 그래서, 네, 서울의 소리 취재가 들어가자, 네, 박창훈 씨가 그거 공개하면 가만 안 둔다고 험한 욕설을 내뱉더니, 백은종 선생님께서 나이 70이 넘은 사람한테 욕을 하냐라고 하자, 나이 처먹었으면 똑바로 하라고 또, 백은종 선생님한테도 겁없이 까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녹음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했고, 이게 또 논란이 돼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사과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경원 의원의 비서한테 폭언을 들었다는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고, 네, 지금 옆에 계신 박찬호님이고 지역구인 동작구민이죠. 그래서 제 동작구요. 페이스북에 폭언을 13분가량 들었고 서럽고 슬프고 힘들다며 박창원 비서와 사선 의원 측에서 고소고발하겠다고 겁박할 땐 언제고 이 사과를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으시죠. 그러더니 이어서 네, 그 비서의 사과글을 공유한 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거 어디서 들어본 건데 이게 왜 제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여기서 썼냐면요. 네네 나경원의 대장이 누굽니까? 이명박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명박이 했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와,
약 좀 올린 겁니다. 아니 제가 조금 이따가 네. 좀 자세히 들어볼 건데 네. 저쪽에서 지금 막 현 정부에서 탄압한다 네. 뭐 언론이하면 뭐 언론이 또 뭐라 한다 이러면서 자꾸 이제 헛소리 그렇죠. 하고 있는데 네. 중학생한테 뭐라 그래요? 중학생한테 탄압당한다는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 나 그래갖고 저 이거 그 당시에 보면서 네. 야 진짜 저쪽은 정말 큰일 났다. 그렇죠. 이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게다가 본인들이 지금 마흔 다 된 사람이 중학생한테 현피뜨자고 하고 있고 완전히 그렇죠. 그 네. 수준 이하라는 걸 전 국민한테 보여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때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뭐라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뭐 하는 그렇죠. 짓이냐고. 네. 그래서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 이거죠. 이게 네. 바로 그 문제에 페이스북에 올린 그 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중학생 하나 참교육했더니 찌라시 운영자가 통화 내용을 유튜브에 올리겠다고 협박한다. 크크크 네. 이거 크크크 이거 안 웃긴데 정신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심리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뭐 우리 노장인 뇌물 혐의로 뭐 이런 얘기 하더니 결국엔 자꾸 그 억지로 크크크 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멘탈이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걸 또 네, 네.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하면서 네 바로 이렇게 글을 올리셨는데요. 네. 아니, 네, 이제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니, 이때 이 사건이 기사에 나온 내용들이 딱 맞나요? 그 공개가 안 된 것도 있고요. 예. 또 일부 사실과 다른 게 하나가 있다면은 일단은 제가 댓글에다가 댓글에 그렇게 달았다고 했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박창훈 씨가 처음에 정세균 국회의장 주차 문제를 걸고 넘어질 때 네. 저도 똑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박창원 씨 글을 갖다가 네. 그래서 똑같이 공유하고 나경원 의원도 했는데 뭘 이랬더니 네. 거기다 대고 이 씨, 개, 엑스 뭐 하면서 막 별의별 욕을 다 섞어가지고 하다가 정 안 되겠으니까 혼자 안 되겠으니까 일베에 뭐 추정된 애들 막 네다섯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제 페이스북에서 깽판을 부리다가 결국엔 글 삭제했더니 나중에서야 전화와서 13분 동안 욕설을 하고 와. 그 이후에 백은종 선생님한테 또 욕설을 하고 와. 그러다 못해서 그걸 듣고 이명수라고 네. 이제 네. 우리 서울에서 우리 이명수 기자님께서 네. 그걸 듣고 보다 못해서 이명수 기자님도 전화를 했더니 또 이명수 기자님한테 현피 뜨자고 7시에 뭐 홍대고 나오라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 7시에 보자 딱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단장님하고 만나기로 아. 했습니다. 아. 단장님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 안 나왔죠 얘가. 아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네요 진짜. 예. 아니 지금 네, 이 사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아니 그때 당시 중학교 2학년 지금도 예.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예. 근데 그때 당시 이제 30 후반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거의. 아니 근데 30 후반이 혼자서 싸우는 걸 모자라서 현피 뜨자고 하더니 갑자기 또 막 멘탈 나가서 네. 네, 중학생들 일배를 하는 친구들 한 대여섯 명을 데리고 왔다고요. 네. 근데 그걸 혼자 상대하신 거잖아요. 예, 네, 그렇죠. 아니 근데 뭐 무섭진 않으셨어요? 그냥 오히려 일배 애들 몇몇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네. 아이고 나경원이가 뭐 이렇게 유치한 애를 데리고 왔을까 이렇게 한 약간 그런 좀 한심하고 네. 또 그냥 웃겼어. 그냥 가만히 빤히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떠들어 보자 한번 그냥 계속 뭐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참 대단한 게 네. 아니 무서울만 하잖아요. 그래도 아직 중학생이고 네. 그래도 상대는 이제 정치 쪽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아무리 뭐 이제 뭐 그 국회의원은 아니라 네. 하더라도 어쨌든 그를 이제 보좌하는 네. 사람이면 되게 무서울 법한데 네. 그 언제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원래는 8살 때 예. 아버지가 이제 지역 행사 예. 또는 이제 향후의 행사에 네.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왔습니다. 네. 그때 아버지가 딱 데리고 와서 처음 잔병헌 전 예. 청와대 정무수석님을 네. 예, 만나 뵙게 해주셨고 예. 그래서 잔병헌 수석님을 뵌 그 가운데에서 정몽준 의원님도 뵀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많은 이제 아버지 후배분들과 네. 이제 저희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걸 듣고 또 저에게 약간의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네.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듣다 보니까 네. 정치에 대해서 묘하게 빠져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나이를 먹고 또 먹고 하다 보니까 네. 점점 더 정치에 빠지게 돼서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와, 좀 요즘은 어떠세요? 그 요즘 예, 정치판을 보면 예, 정말 한심하죠. 유치원생도 안 하는 행동을 갖다가 예.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하고 있고. 예. 예. 그래서 나를 지킨다면서 유치원생도 안 하는 걸 하고 있으니까. 아,